주위 5년이라. 그래서 여러 번그 주를 치러 이른 것이 바로 5년 기간이라라는 것이죠. 그래서 무왕이 수명 9년이 붕하고, 앞서서 이제 무왕이 명을 받아서 명을 받은 지 9년에, 이때는 바로 섭액이 된 지죠. 섭액이 된지 9년 만에 돌아가셨고, 기년 그 해에 무왕이 사입하여 그 뒤를 이어서 서서 복상 3년 하셔. 3년을 복상을 하시면서 미득정벌이라.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때는 정벌할 수가 없죠. 3년 상을 사야 되니까. 그리고 나서 11년에 복결 그랬습니다. 문문자에다가, 그 다음에 뭐요?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되니까 그냥 끝이죠. 그래서 끝나다라는 결자입니다. 문 닫을 결자, 마칠 결자, 복결이니까 복을, 3년상을 마치다라는 겁니다. 그 3년상을 마치고, 그리고 나서 내 관병어 맹진하고, 이제 이거 우리 맹진 앞에서 보셨고, 주서 맨 앞에 나오죠. 무성편에 나오는 내용이죠. 무성편 앞에 맹진, 뭐라고 돼 있죠? 관병, 맹진에서 그 뭐죠? 군사들을 두루두루 관병식, 열병식을 하고, 그 다음에 무왕 13년에 방시 살주하시니, 바야흐로 비로소 주를 죽였으니, 종군년지 13년. 그러니까 9년에서부터 13년에 이르기까지 바로 5년이라 아주 이거 정확하게 표현 잘 해놨습니다. 그러나 복삼 3년에 환사 2년. 그리고 나서 그 3년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군사를 냈다가 다시 돌이킨 것이죠. 그 2년이라고 하는 네 살이 의연한데, 예, 일의 이치가 마땅히 그러한데, 운이 탕고로 수가 지자는, 그래서 탕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주, 그 다음에 오악영하고, 은나라의 주가 악으로 가득 찼고, 그 다음에 구합 주멸이연마는, 오래도록 그 다음에 주멸과 결국은 합했지만은 북문왕 분하여, 복문왕, 문왕의 그 붕하심을 만나서 미가 행사하고, 그죠? 군사를 낼그 겨를이 없었고, 그 다음에 겸지시약이라. 그래서 또 아울러서 아직 군사가 약해진 것을 보았느니라. 그래서 범경오제는, 그래서 경에 지금 5년이라라고 한 것은 연사세제에서 제죠. 연사세제 제. 은나라 때, 아니 뭐죠? 요임금, 순임금 때는 제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5년. 그 5년은 성인 인 언지 2위 법교 2요. 성인께서 인하여서 그 법도 있는 가르침으로써 말씀을 하셨을 뿐이고, 기 실은 피천 부지 주 광하여. 실은 하늘이 그 주임금의 그 광포함을 알지 못하고서 만기 후계회요. 나중에 그 고칠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, 또한 그 피자의 마지막으로 하고, 또한 또 비공념 창덕하여, 또한 그 창림금의 덕을 그 다음에 왜곡하여서 생각하여서 연차 세년이라 이에 세월을 횟수를 늘려준 것은 아니니라.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영단 해석이 아주 정확하게 횟수 잘 따져가지고 계산한 거긴데, 그 무슨 그 원래 지금 뭐야 그 채침이 그 아까 경강부에 따르면 견합 세월을 이렇게 세월을 거기다 어거지로 붙였다라고 하면은 뒤에다가 그 저기 뭐야 저기를 내야 돼요. 그 반론을 내야 되는데, 그냥 뭉뚱그려놓고 한 것은 조금 생각이 부족하지 아니했나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끊어졌을 것 같아.